영축 총림 통도사와 금정 총림 범어사 등 전국 총림도 3개월간 용맹정진을 회양하며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영축 총림 방장 성파대종사는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수행정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사히 해제했다며 시대의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정진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림 해제법어 이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전국 총림에서 신축년 동안거 해제 법회를 일제히 봉행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대종사는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공부하고 해제까지 무사히 마친 것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수행정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며 해제 이후에도 만행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야말로 이 정진력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방어할 능력이 있다. 금정 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대종사는 육신을 버리면 자신이 애착을 가졌던 명예, 돈, 그 무엇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탐진치는 그 후에도 따라온다며 살아있을 때 자신이 키워놓은 욕심을 내려놓고 조용히 수행에 매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온갖 욕심을, 욕심이 날지 온갖 마음속에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그렇죠. 이런 생각들은 몸으로 버리도 따라옵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대종사는 본성의 바탕에서 애써 정진할 때 여러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무심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법문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잠시 머무는 암자에서 종과 북이 울리는 것마저 때로 해탈의 소리로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가운데서 우리 본성의 바탕에서 애써 정진하고 생활할 때 우리는 여러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공부가 순위를 할 것입니다. 조계총림 성광사 방장 현봉대종사는 청정 본연에 대한 부처님과 불운하 존자의 일화를 전했습니다. 스님은 차별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청정 본연에 이를 수 없다며 분별심을 놓아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우리가 청정 본연한 바탕에서 본다면 산화대지가 어떤 차별이 생기더라도 그대로 청정 본연한 것인 줄을 알 것인데 차별된 자리에서 분별을 내서 보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 방장 다라대종사는 해제는 오히려 공부에 탄력을 주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가신 곳을 알고 싶다면 공부하며 수행정진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제는 만행입니다. 관세음보살 대자 대비 바람입니다. 모든 소리, 모든 경계, 모든 행동이 끝파도입니다. 치열했던 3개월간의 동안거를 마친 수행자들은 산문을 나서 또 다른 용맹정진을 이어갑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